표현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민족 중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날 갓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행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의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건기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대단하신데 이거 언제부터 외우셨어요? 저들이 군대 가서 제가 67년도 졸업하고 한 72년도 뭐 그때 외웠는 것 같아요. 군에서 외우신 거네요? 예. 육군 항공대. 예. 항공대에 근무하시면서. 예. 지금 저 농산훈련소 그때 남기 상황 많았어요. 예, 예. 지금 모범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 이거 저 성함을 밝혀도 됩니까? 사진도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살벌해가지고 겁이 나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저 이름 얼굴도 안 찍겠습니다. 예. 뒷모습만 하여튼 이거 저 계속 외우면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 문장이 좋아요. 아, 문장 좋죠. 예. 문장이 좋고. 예. 또 이 정도를 외우는 제가 72살 아닙니까? 예, 예. 이 나이에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운다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 네, 자부심 있잖아요. 자부심 있고 문장 좋은 건 또 외우고 그래야지. 그런데 반대파들이 들으면 막 듣기 싫어요. 예. 듣기 싫어하는데 그런 데는 또 안 하고 문장이 좋은데 왜 그러냐고 약간 시비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 봐가면서 한번 외워주시고 하네. 예, 봐가면서 하고. 예. 또 반대파들이 들어도. 예. 그걸 뭐 이제 와서 없어졌는 걸 뭐 하냐. 그래서 문장이 좋은 거는 외워야죠. 알고 있어야죠. 예. 예. 지금도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예. 조회 때 이런 걸 다 복창해야 돼. 복창하고 다 근무해야 돼요. 정신 상태들이. 지금도 뺄 말이 한마디도 없죠. 예, 한마디도 없어요. 예. 참. 막 조회 시간에 복창하고 근무들을 해야지 정신 상태들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참 큰일이.